오늘 영상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하는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라는 키워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마이데이터 개념부터 지원 사업 소개, 대체 왜 핫한 건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이번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메타코드엠의 강승윤입니다. 오늘은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마이데이터가 무엇일까요? 마이데이터는 내 데이터의 주인은 바로 나 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보의 주인인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 데이터를 쫙 가져오고 또 데이터 분석 기업 같은 곳에 보내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받는 거죠. 대표적으로 토스, 뱅크샐러드 모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 있는 내 금융 데이터를 가져와서 현재 내 금융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나에게 딱 맞는 재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최근 마이데이터가 더 핫해진 이유는 바로 내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기업에 내 데이터를 보내줘 라고 요청해도 기업이 반드시 저한테 보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게 되면 정보 주체가 기업에 데이터 전송을 요구할 경우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데이터를 전송해줘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 변화로 의료 데이터, 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이 데이터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되셨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 과연 가능은 한 것인지 막막하기도 한데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 소개, 마이 데이터 소개, 사업 안내 메뉴가 있네요. 그러면 저는 사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지원 사업 신청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데이터 종합 기반 조성 사업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마이데이터 종합 기반 조성 사업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해서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들이 출시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분야별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 19년부터 23년까지 마이데이터 종합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35개 서비스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 똑띠 서비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경기 똑띠 AI 돌봄 서비스는 통신, 전력, 수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네요. 고독사 위험 단계를 예측해서 복지 담당자한테 알림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연계해서 전화를 걸어 식사, 외출 여부 등 안부도 확인도 하는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서비스 개발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제 막 발걸음을 뗀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마이데이터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입니다. 우선 여기 가이드북을 보시면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법 제도, 기술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고요. 이렇게 준비하다가 궁금한 부분은 전문가 상시 자문을 신청하여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이데이터 교육에 참여하여 마이데이터 역량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서비스 기획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패키지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개념부터 꿀팁까지 낱낱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정말 내 정보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편하게 관리하고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대해 주시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셔서 여러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영상 하단 댓글에서 이벤트 참여 방법을 꼭 확인해 보세요.